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4번째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처음 나오는 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알렉산드리아고 그 다음에 신분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 뒤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일찍 받아서 그것을 성경으로 풀어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학식과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떠오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왕 아닙니까? 많은 곳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곳에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도시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한참 지어가는 중에 동방으로 전쟁을 떠나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시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쪽에서는 그 근동에서는 최고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도시에 그가 세운 도시에 걸맞는 인재들을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도시가 강력하게 유지될 테니까. 그래서 그가 행한 정책이 뭐였냐면 똑똑한 유대인들을 많이 이주시킨 겁니다. 그쪽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거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다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니까 그곳에 회당이 있을 것이고 회당에서는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등대고 하나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는 그 당시에 두루마리로 된 것이지요. 약 70만 권의 책이 있었대요. 70만 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70만 권.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로마를 비롯해서 그 근동에 있던 책들의 총계가 7만 권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7만 권. 그런데 그 7만 권의 10배에 해당하는 70만 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학문의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이 알레고리학이 발달해 있었고 또 하나는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언변의 어떤 실력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뭐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에요. 그곳에 있는 많은 학문을 접했고 그곳에서 상당한 실력을 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세상적인 학문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은 박사예요. 박사. 학자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유대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일인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어요. 우리 지도를 하나 볼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저쪽에 에베소가 보이시죠? 여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 아볼로가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어떤 지식을 전수받아요. 어떤 지식을 전수받고 나서 바울은 그를 데려다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하지요. 개척을 하고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바로 위에가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테네의 그리스의 아테네의 이 철학의 도시에 그 높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한 사람이 가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불러서 후임으로 앉힌 사람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려져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학문적 수준으로는 바울을 능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있죠, 우리가 아는 루터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가진 자는 아볼로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만큼,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저자를 알 수가 없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깊이를 볼 때에 바울과는 패턴이 달라요.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데 이 정도의 학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볼로나 바나바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학문적인 높이로 볼 때는 아볼로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우리가 생소할 정도로 아볼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숨겨진 영웅 시리즈에서 이 아볼로를 좀 들춰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볼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학교의 어떤 총장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도시 출신의 다른 마을이나 도시로 가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연찮게 그것을 듣게 됩니다. 딱 듣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 가지를 모르는구나.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어떤 거 하나를 모르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이제 뭐 식사를 대접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볼로를 초청해서 아볼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아볼로가 완전히 성장해 가지고 삼지사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추천서를 써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니 다 들어라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고, 또 전도여행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다가 후임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볼로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예요.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노동자가 지금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게 좀 규모가 좀 맞아야 뭔가를 듣고 배우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노동자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가르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좀 듣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가르칠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오히려 그를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툭툭 끼어들어요. 말을 그냥 중간에 딱딱 자르고 들어와 버려요. 왜? 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끝까지 못 듣고 그냥 탁 끼어들어서 아 그거는 이렇고 저런 거야 그러고 얘기를 막 해버려요. 또 한 교만의 부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남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요.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중간에 또 자르고 들어와서 두 사람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만 있고, 남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하면서는 지금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의지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가? 수아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건 듣다, 경청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들을 1차적으로는 듣고, 또 다른 뜻으로 하자면 경청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이제 뭐 다 포함하는 단어가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왜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대부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그거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야기를 해버려요. 내가 당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또 솔로몬이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나랑 친한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데 소개라기보다는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저 사람 말이야? 아, 우리 동네 양아치인데 아이고 하고 있는 게 맨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고 아예 저 사람은 말을 섞지 말어. 자, 이런 말을 딱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다음에 지나 혼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래버리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정죄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미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 요즘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를 가르쳐줄 게 있다고 막노동꾼이 부르면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안 갔더라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석학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게 뭐가 있을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가 모르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여기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르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당신이 알고 있던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말씀이 실제가 될 겁니다.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선교 나가라고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 성령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다려. 그래서 그들은 지적으로는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안 할 때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에 실력이 붙고 능력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 목회자다 보니까 그걸 너무 느낍니다. 말씀을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00kg짜리 이 역기를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기를 어린아이가 7살짜리가 난 이걸 들을 수 있어 강력하게 믿는다고 그게 들립니까? 그걸 들을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력과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그걸 들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허리 다 나가지요. 일찍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인 것으로만으로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성령 세례까지 안 받아도 돼요. 구원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강도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예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그거 한마디로 그 사람은 정말 땡 잡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구원의 커트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뭐냐? 간신히라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의 고백이다. 강도는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또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를 낙원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이면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언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더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100년 후에는 또 다르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인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변경되지 않는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다른 뭐 어떤 특별한 은사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왜?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분란과 어떤 교회 내의 어떤 분쟁의 요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부분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선한 것이에요. 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드러난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픈마인드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볼로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볼로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충분한 줄 알았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알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알고 나니까 판도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무명자의 삶을 살아요. 만약에 이런 히브리서 같은 격조 높은 정말 고수준의 성경 말씀을 아볼로가 기록했다 그러면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처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볼로에 대해서 유명해질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 유명세를 자기가 갖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자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경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다고 이름을 밝힌 바울은 못된 놈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편지식으로 썼기 때문에 편지식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한 거죠. 또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또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부귀 영화와 풍요로움과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그 축복을 조금 유보시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금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그냥 안락한 곳을 떠나서 유랑하면서 선교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 삶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이 땅의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남자가 4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내 생존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과연 이렇게 맨날 출근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회식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이 소진되는 게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50세 전후로 해서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일벌레처럼 살고 기계처럼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내가 존재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그러면 의미죠. 엄청난 의미죠. 근데 아이들이 다 크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애들 크고 이제는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짐을 직감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먹을 게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존재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존재감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보화를 준비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사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나이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인, 그러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전에. 근데 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서울대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하면서 정말 지적인 책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내놓고 또 이렇게 강연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지성인이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딸로 말미암아서 이민하시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이민아 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분이 중요한
책을 한 권을 내놓는데 그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성인으로서 어떤 가졌던 그런 자부심에 대해서 내려놓고 드디어 영성의 사람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민아 씨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암투병을 하게 되는데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뭐 다 연결되어 있죠. 뭐 좋은 의사도 연결할 수 있고 뭐 돈도 부족하지 않고 다 있는데 이 딸의 암으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 병이 낫습니까? 그 고통에서 헤어납니까? 그렇다고 뭐 계속 마약성 약물만 투입할 겁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소위 다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줄 수 있는 딸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딸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너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냐? 무엇이 너의 절망을 이기고 계속해서 밝은 미소를 갖게 하는 거냐? 그때 이민아 씨가 고백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그런 것은 망상에 불과하고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절망 가운데서 그를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그 신앙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가 없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건 지적인 설교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걱정한 게 그거고 늘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강대상 뒤에서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 없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감동 감화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설교가 뭐라고 설교에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말씀, 미약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한 아볼로처럼 이제는 그의 학식과 지식과 학력을 이 배움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붙어있는 소리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만남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런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렇게 만났는데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내 말, 내가 말하는 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말 지식으로 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강권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으로 다듬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아볼로처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누구의 말이라도 청종할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